주식은 이렇게 여러분을 흔들고 갑니다. 아유, 그냥 그러지 말고 가기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좋지요. 그죠?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여러분을 마음을 흔들면서 어떻게 한다? 장기적으로 우상향 간다. 그게 뭐예요?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어디 갔다 들어갔지요? 예, 전부 은행 갖다 돈을 넣지요. 적금도 갖고 또 예, 금리가 올라가면 누가 떨어지나요? 네, 채권이 떨어지는데 어제 그저께군요. 통화로 친구한테 야, 너 브라질 채권 걱정된다. 내가 작년 추석 때 팔라고 그랬잖아. 너 이자 10% 생각하고 있다가 원금 까먹었지 그랬더니 아유, 뭐 선거까지 끝내지 선거까지 기다려 보자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휴. 그래. 친구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 말 듣죠? 자, 증권사 직원 말을 듣겠죠? 자, 그러면 고생 좀더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개인 투자의 고질병에서 벗어나라. 이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나라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게 가는데 주식은 오늘 떨어지죠. 왜 이럴까요? 예. 다 팔고 도망가야 될까요? 테마가 끝났을까요? 대방원님, 어서 오세요. 자, 어떻게 가야 될지는 시장은 늘 이렇게 조정하고 간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괴롭고 아픕니다.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오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시장 상황은 어떻게 됐나요? 상당히 좋은 분위기로 갔는데 어제 금리, 맞다, 일시적인 현상이 또 나오는 거예요. 늘 그렇죠. 금리 인상하면 또 조정하고, 금리 인상하면 조정하고, 한번 우당탕퉁탕하고 또 올라가고, 우당탕퉁탕하고 또 올라가면서 주가는 간다. 뭔지 몰라도 우리가 요즘에 계속해서 다섯 번에 걸쳐서 매집한 것이 오늘도 올라가니까 이제 한9% 정도 올라갔나 모르겠다. 자, 슬슬 야금야금 가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권이 역사적 합의를 하면서 우리 시장은 상당히 예, 그동안에 디스카운트가 이제 없어졌다. 그럼 비핵화의 관계 정상화 첫 발을 내디뎠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지만 디스카운트가 완화됐으니까 주식을 비중을 늘려야 되냐? 자, 또 그러면 남북 경협주들이 다 떨어지니까 다 팔고 도망갈까요? 여러분이 옥석을 가려서 좋은 종목을 들고 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것이 뭐 실적이 부진한 종목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비중 지켜서 들고 가도 되고요. 그죠? 뭐 떨어지면 또 사면 되죠. 고명재님도 어서 오세요. 그죠? 바람 잘날 없는 바이오주 오늘도 떨어졌나 한번 잠깐 볼까요? 역시 조이스템이 뭐 조인트 스템이 뭐 엄청난 일에서 그죠? 무릎에다가 관절염 치료하는데 주사기로 약만 투여하면 성공한다. 이래서 금년에 품목 허가 신청을 해서 3월 16일 날 예. 어떻게 했죠? 반려하며 식약청에서 역시 주가가 폭락을 해버렸고요. 또 어제는 또 무슨 예 주가 조작 혐의로 조사 들어가면서 또한번 하한가를 쳤죠. 그저께군요. 또그 나정찬 대표는 과거 이력이 RNL바이오로 무슨 문제가 있었죠. 자, 그러면 뭐요? 한번 볼까요? 차트는 어떻게 하고 가나요? 네이처셀을 한번 볼까요? 어제도 들고 있는 사람이 또 누구예요? 또 개미들만 또 죽는 거 아닌가? 오늘은 그래도 그나마 예, 좀 반등을 해주는데 참 걱정입니다. 많이 떨어져서 개인들은 또 자,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요. 아유, 좋은 종목은 어때요? 좋은 종목은요? 오늘도 가지요. 참 무섭습니다. 브랜서님도 어서 오시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 투자를 전문가님. 쉬운 방법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유라시아 철도가 횡단 철도를 부산에서 KTX 타고 예, 북한을 통과해서 중국을 지나 유럽까지 도착하는 꿈의 열차가 생기면 현실로 바꿀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는 부산에 있는 사람이 아마 일본 애들은 가장 많이 한국에 와야 되지 않을까? 유럽 여행을 하기 위해서. 그럼 대한민국은 일본에다가 대마도를 지나서 부산에서부터 일본까지
지하 도로를 건설하는 것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자, 한번 질문해 볼까요? 자, 그러면 지하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시는 분은 1번, 아니다, 2번. 본인의 생각을 한번 눌러보시죠.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질문을 했습니다. 구름 타고는 아니, 섬마을 사랑님은 1번이고, 어떤 사람이 더 많은가 좀 보자. 일본에서는 자꾸만 하자 그러는데, 그죠? 부산에서 일본까지 지하 도로를, 프랑스에서 영국까지 가는 지하 도로를 만들듯이 우리나라도 만들자. 아니, 너무 안 누르는데? 자, 그럼 지하 도로를 만들고자 바람직하다, 1번. 아니다, 2번. 안 누르시네? 관심 없어. 관심 없어.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 사실은 템플턴의 입장에서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누구 좋으라고요? 일본 좋으라고. 저는 일본 좋으라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모든 광고는 일본으로 나갈 겁니다. 자, 일본 공공에서부터 파리까지 대륙 횡단 철도를 타고 여행한다. 우리나라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부산에서부터 파리까지 이러면 대한민국은 온통 전 세계에 날립니다. 광고 효과가 저절로 납니다. 일본 사람들 할수 없이 부산으로 배 타고 넘어와야 됩니다. 우린 대박입니다. 그쵸? 돈 들여서 니네들이 아쉬워서 하고 싶으면 해. 우린 도와주기는 하지만 돈은 못 대.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목포에서 제주도를 들어가는 지하도로를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니까 해도 좋죠. 자, 그러면 또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최근에 키르기스탄에서 열린 국제철도협력기구에 가입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어쨌든 이제 남북경협이 좀더 완화되고 좋은 일이 벌어지면 우리나라는 좋은 일이 벌어지고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장기 투자자라면 꾸준히 모아서 가면 한꺼번에만 사지 마시고요. 나눠서 사도 어떻게 된다?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벌어지겠죠. 차고 조급한 마음에 빨리 사고 수익 내려고 욕심내다 보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꾸준히 모아서 여러분이 가면 분명히 부자가 됩니다. 근데 뭔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돈을 잃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죠. 그럼 더 구렁텅이에 빠지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또 미국 금리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또 심리적으로 위축하게 만들었죠. 그러면 금년에 지금 1.75에서 2.0%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3회 정도 예정되어 있는데 4회까지 늘린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2018년이죠. 2019년에 최소한 2.5%의 기준금리가 됩니다. 그러면 대출금리는 최소한 얼마 될까요? 예, 6%가 넘어가겠죠. 지금 벌써 이미 6%인데 7%를 넘어가고, 그럼 2019년에 기준금리가 더 올라가면 가장 먼저 떨어져야 될 곳은 어딜까요? 떨어져야 될 곳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겠죠. 희맥트님도 어서 오세요. 그러면 어때요? 부동산을 지금 내 집을 살라고 하는 사람은 2천? 예, 2천? 19년에 가서 관심 가지는 것이 좋겠죠. 그죠? 건설주는 당분간 어려울 거고. 문제는 만약에 남북한이 열려서 정말 건설을 가고 철도를 건설한다면 역시 철도뿐만 아니라 누구요? 예, 건설주는 대박이 나겠죠. 그렇지 않은 한 금리가 올라가면 가장 힘들어질 것은 역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집을 살 사람은 그때 가서도 늦지 않다. 자, 또 하나. 그러면 주식 투자 그러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때요? 아니죠. 더 올라갈 수 있죠. 2019년 이후에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면 금리가 5% 이상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면 어떻게 돼요? 이건 대폭락을 예상해야 됩니다. 2019년에 주식시장이 폭락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시장이 지금 여러분이 일본인 쓴그 주가 흐름을 읽는 법을 읽으면 지금 주도주가 강 장이 상승장으로 갈 때는 언제나 대형주가 가는 겁니다. 지금 2016년, 2017년 10월 말까지 딱 1년 10개월 이상을 날라갔습니다. 그럼 이제 중소형주 장이 왔잖아요. 그럼 중소형주 장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시장은 한바탕 쇼를 하겠죠. 그럼 여러분이 쇼를 하고 충분히 떨어졌을 때는, 좋은 종목 외에는 어떻게 해요? 돈을 확보하고 있어야 여러분이 또 다른 기회가 올수 있겠죠. 이거는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시장이 폭락했다고 가는 종목은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가는 종목들은 누구냐? 바로 실적이 개선되어 가는 주도주입니다. 주도는 시장이 폭락해도 갑니다. 그건 지난번에 무료 방송에서 이미 다 여러분들한테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자, 대륙횡단철도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든 뭐 원산으로 가든지, 그죠? 그죠? 블라디보스톡을 통해서 이렇게 가든지, 또는 몽곤횡단철도로 새로 나서 가든지, 중국은 이걸 원하겠죠, 그죠? 네. 실크로드 밑에, 그죠? 그러면 우리는 대륙횡단철로 간다면 최소한 개성에서 뭐죠? 개성에서 원산까지 철도를 놔야 되고, 아니면 우리나라 동해선이 올해 착공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착공 들어간다고 그랬죠? 조기 착공 들어가서, 그럼 수혜주는 뭘까? 천천히. 당장 뭐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당장 수혜 볼수 있는 것은 동해선이 올해 착공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러면 그 기업에 납품하는 기업들은 서서히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 그때 여러분이 많이 떨어졌을 때 슬슬 매수해서 기다려보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장기 투자잖아요. 그래서 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는 즐거워야 됩니다. 주식을 매수하고 편안히 여러분 잠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주식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 전문가님, 오늘 폭락하니까 다 팔고 도망가야 되나요? 대번에 이럽니다. 아, 그러지 말고 주식을 시장이 폭락할 때다 팔고 새로 사면 안 될까요? 새로 사면요? 가만있어. 새로 사면 괜찮을까? 삼화전기. 근데 왜 이렇게 올라가지? 그죠? 삼화전기 왜 이렇게 올라가냐? 삼화콘덴서도 오늘 올랐나요? 모르겠습니다. 신고가를 갔는데. 아, 진짜 이건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되죠? 삼화콘덴서 오늘 신고가. 상상이 돼요? 쿠니 아빠님도 어서 오세요. 아니, 여러분이 물론 제가 가치 투자 전문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치 투자만 강조하는 전문가는 절대 아닙니다. 자, 이렇게까지 6,200원에서 들고 온 전문가가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러죠. 제가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가져가라는 겁니다. 인생이 모장님 어서 오세요. 추세가 가는 종목은 이격 났느니, 그 다음에 어리까지 간다느니, 수익률은 뭐 100%에서 잘라야 된다느니, 이런 말 여러분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보기만 하니 어서 오세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들고 가야 부자 되는데, 다 이격 났다고 자르니, 목표 수익률 100%가 달성했으니까 잘라야 된다. 그런 말 믿은 사람은 이렇게 못 들고 왔습니다. 그죠? 못 들고 왔죠. 절대로 못 들고 갑니다. 여러분한테 무료 방송으로 준 종목이 뭐죠? 볼까요? 무료 방송에서 준 종. 무림 PMP. 제가 뭘 알지? 주도주로 간다. 매수해야 된다. 지금 어떻게 해요? 시장이 폭락하는데 얘가 폭락해버리나요? 들고 가면 되잖아요.
무료방송 추천한 종목이고요. 어떻게 전문가님이 이게 주도주로 갑니까? 현재 가고 있죠. 그럼 가만히 들고 가면 되잖아요. 또 작년 제가 8월 달에 뭘 줬죠? 전기차를 주면서 바닥에서 그냥 들고 가라. 근데 못 들고 가죠. 괜찮나요? 4대 은행을 사라고 그래서 은행주를 사주고, 증권주를 사라고 해서 증권주를 사고요. 무료 방송에서요. 기업의 쌀을 사라고 그래서 원익 IP를 추천해 주고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270% 갔다 좀 떨어져서 지금 한260%나 있나요? 또 무료 방송에서 한양 ENG를 추천해서 지금까지 팔지 못하게 한 거죠. 지금 뭐백몇 프로나 있죠. 여기서 추천했는데요. 지금까지 팔라는 사인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그런데 다 혼자 팝니다. 이격 났느니, 그 다음에 뭐 너무 올랐느니, 대번에 우리 일원도 무림 PMP 사, 좋은 종목이니까 앞으로 갈 일이 더 많아. 그럼. 아니, 너무 올랐어요. 바닥에서 너무 올랐어요. 절대로 못 삽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미쳤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때요? 저렇게 들고 갈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한테 말하는 템플턴이 말하는 가치 투자로 이게 될까요?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올라가는데, 아, 전문가님 몇년 전에 만났어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도전 비전, 아, 정말 옛날에 이때 그죠? 예? 얼마 올랐어요? 무료 추천도 여기서 나갔는데요. 다 팔고 없지요. 나 이격 났으니까 뭐 잘라야 된다는 둥뭐 했는데 지금 얼마예요? 근데 유리원만 안 팔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얼마나 갔죠, 수익이? 다 팔고 도망갔잖아요. 없어요. 예. 지금 296%. 말도 안 돼. 말안 되는 거를 여러분을 들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내 포트를 골고루 짰으면 이렇게 들고 가면 되잖아요. 다 잘라먹어서 없어요. 이격 났습니다. 아, 이제 잘라야 됩니다. 난 없어. 근데 또 나가. PBR이 얼마예요? 10배가 상승했어요. 그럼 가치 투자로 따지면 어때요? 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럼 템플턴 투자 철학과 안 맞잖아요. 이렇게 말하실 건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아직 공부가 안 됐어서 가지를 못하는 거죠. 삼양식품을 여러분들한테 사줘서 우리 유리원들이 지금까지 들고 오는 이거 뭐예요? 삼양식품 또 나가죠. 에? 바닥에서 사서 지금까지 이거 주도주다. 제가 늘 그랬습니다. 주도주다. 여기서 샀군요. 주도주다. 그냥 들고 가라. 아, 여기서 사뒀더니 템플턴 방에서 나가자마자 떨어지니까 댕강. 다시 들어왔습니다. 다시 사야죠. 다시 사야 됩니까? 다시 사야죠. 얼마나 갔어요? 못 산다니까요. 그냥 사라. 없어도. 그죠? 이거 뭐예요, 벌써? 108%가 났어요. 자, 또 갑니다. 주식이라는 건 그래서 즐거워야 되고, 어우,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잠깐만요. 뭘로 지금 전화하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아, 150% 수익 중이에요. 축하드립니다. 그죠? 아직 갈 데가, 그죠? 왜 팔아요, 팔기는? 자, 이게 보아요. 뭐 들고 있나, 진짜로. 삼화콘덴서, 삼양식품, 아직도 얼마요? 지금 10만 9천 원인데, 10만 5천 원이 떨어져서도 아직 안 팔고 있죠? 자, 삼화콘덴서는 얼마예요? 예? 300만 원산게 지금 1,400이 넘었는데, 이게 뭐예요? 현재가가 7만 5천 원이 아니라 얼마죠? 현재가가? 삼화콘덴서가 8만 5천, 얼마야? 이게 도대체. 나 이거 뭐 이해가 안 갑니다. 아, 근데 저 사람들은 왜안 팔고 있는 거예요? 예?
왜 안 팔고 있는 거죠?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8만 9천, 9만 원이 됐어요. 9만 원. 7만 5천 원이 아니라 9만 원이 됐어요. 그럼 지금 얼마예요? 1,500이 넘었다고 그래요. 300만 원 투자하는데 1,500이 넘었어요. 저 사람들은 다 바본가? 그죠? 바보 아니잖아요. 사막콘데스 여기도 있죠? 예? 8,500원에 서서 지금 얼마요? 8만 5천이야? 8만 뭐? 9만 원? 그럼 뭐요? 900%가 넘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들고 가는 거죠? 자, 여러분이 질병을 오늘 진단해 주기 위해서 아니 저렇게 들고 가는 좀 뭐죠? 투자자들이 있네요. 대단합니다.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는 거죠? 자, 낙폭과대주 저가주 선호병에서 벗어나라. 사람들은 주가는 수요와 공급 또는 내재가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많은 시기 들었으니까. 그죠? 대형주는 20, 30주를 사느니 저가주 1000주, 200주 사는 것이 난 왠지 부자 같은 느낌이 들죠. 그동안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제는 오를 것이라는 희망만으로 주식을 매수하게 되죠. 주식에서 손해를 많이 본 개인 투자자들은 낙폭과대 저가주 선호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예. 네. 매수 이유는 뭐라고 해요? 물어보면 주 가격이 너무 급락해서 싸 보이잖아요. 대중은 저가주에 판매되는 싸구려 주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바닥입니다. 우리 유료원도 바닥입니다. 대신정보통신. 그죠? 바닥이 좋아요. 싸니까요. 그러지 말고 이걸 사라. 제가 무린 PNP를 사라. 그죠? 여기 와서 무린 PNP 사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못 사요. 황금나무님도 어서 오세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못 사요. 그리고 다 저가주에 가서 매달려 있는 거예요. 주식수가 많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좀 더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죠. 투자한 자금이 얼마냐가 중요하지 몇 주가 가지고 있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가 주식을 사려면 할증도 물어야 되고 수수료도 비싸고 그죠? 게다가 위험부담도 커 큰데 이유는 떨어질 때 가격이 높은 주식보다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싼 주식만 자꾸 가는 거죠. 비참한 결과를 보장하는 확실한 매매가 참 왜 이런 주식을 살까요? 역시 싸니까 바겐세일로 여겨질 수 있거든. 맞나요? 나는 역시 싼 주식이 좋아. 바겐세일이 좋지. 비싼 거는 못 사. 그래갖고 제 방에 딱 들어오면 투자가 바닥에 있는 종만 전부 다 주워옵니다. 아 다른 사람은 수익 났다는데 나는 수익이 안 올라가요. 전문가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바닥만 타세요. 가격을 따지지 말고 올라간 종목도 사고 떨어진 종목도 사고 그 다음에 저가주도 사고 비싼 종목도 사야 되는데 오로지 자기가 가져온 습관 때문에 싼 종목만 살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많죠. 바닥 종목만 사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익이 안 나는 거죠. 무서워서 살까요? 아이, 전문가님, 정말, 우리 유리원이 제 방에 오자마자 작년 청와제고, 아, 여기서 산대. 아니, 세상에, 한 달 동안 공부만 하고 주식을 안 샀어요. 90%가 날아간다, 90%가.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전문가님, 제가 안 사고 주식 공부만 했는데 한 달 동안 참 그 인내도 대단해요. 90%가 올라가네요. 아 속상하지만 다른 곳에서 수익 내고 있으니까 속상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1년 후에 아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또 저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좋은 주를 들고 가야 되는데 자꾸 저가주를 사가지고 어떤 생각을 갖냐면 그거 좀 팔라 그러면요. 나 생각과 고집이 너무 세죠. 유연성을 버려서 팔고 다른 거 사라고 그러면 끝까지 버틴 게 다 있죠.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가서 잘라요.
그리고 자르고 나니까 올라와. 그러면 이제 열받죠. 그러면서, 아유, 전문가가 잘못 맞춰. 빨리 잘라서 가는 종목으로 교체해라. 그죠? 기아차 잘라서 제발 좀 빨리 교체해라. 주도주로 간다. 세 발. 사라, 사라, 사라. 그래도. 안 삽니다.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때서 이제 보이죠. 아유, 너무 많이 올랐어. 너무 많이. 벌써 100% 가까이 왔네. 너무 많이 올랐어. 그냥 더못 사는 거지. 기아차 팔아도 진작 사라 그러면 안 사요. 그죠? 기아차가 간다고 기아차 붙들고 죽어라 그냥. 이제나 저제나 간다고 붙들고 죽어나 있습니다. 아, 주도주 가는 종목을 가르쳐주고 사라 그래도 안 삽니다. 습관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안 벗기는 거죠.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뀐다. 그죠? 자, 그럼 볼까요? 저가주 선호병이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무림 PMP 사라 할때 바닥에서 너무 올랐어. 못 삽니다. 그게 더 나가니까 어때요? 어이구, 저건 뭔 일이야? 그죠? 이게 뭐예요? 한샘. 또 이거는 또 이렇게 많이 깎아주니까 하, 산다고 난리칩니다. 이거 사야 된다고 난리죠. 고점에서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싸잖아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사야 되는 거죠? 아, 주도주로 날라갔던 종목을 왜 사야 돼요? 얼마나 갔어요? 이 기업이 PBR이 18배나 날라갔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한번 고평가는 어떻게 해요? 대폭락이 나와야 된다. 여러분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가지 마라. 제발 가지 마라 그래도 가서 사보고 싶죠. 너무 싸잖아요. 그건 본인 기준이에요. 본인 기준. 너무 싸잖아요. 아휴, 이렇게 떨어지는데 너무 싸잖아요. 남들 다갈때 1년, 2년, 3년째 그냥 한없이 떨어져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사고 있으면 어떡해요? 개인 투자는 모르니까. 아, 싸잖아요. 싸니까 많이 깎아줬으니까 사야 되잖아요. 또 많이 깎아주니까 또 사야 되잖아요. 그제 또 깎아주니까 또 사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물타기 하다가 종 치는 거죠. 이거는 안 봐요. 차트를 이렇게 보니까, 아유, 많이 떨었으니까 이제 올라갈 것만 보이네. 올라갈 거야. 그죠? 친구 말 듣고, 아, 올라갈 거야. 어떻게 됐어요? 아니, 이렇게 폭락하냐? 이게 이렇게 갈 때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은 절대 안 하죠. 대상승을 가져오면 대폭락이 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건 안 보고 뭐만 보죠? 이렇게만 보니까 이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매수한다고. 싸다는 이유 때문에. 두 번째,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실이 종목 사놓고 상 나간다고 좋아하죠. 상! 아, 오늘도 상 나갔어. 상 나니까 역시 상은 좋아. 고점에서 너무 많이 하락했으니까 조만간 상 나가지 않을까? 아, 그럼 한번 사봐야지. 기업이 실적이 좋은지 나쁜지 미래 가치가 성장 가능성 있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차트만 고집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나도 그랬다. 한번 눌러보시죠. 아, 전문가님, 그러면 기업 분석이 전부입니까? 절대 아니죠. 그럼 차트는 무시해야 됩니까? 절대 아닙니다.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죠. 뭔 일이 벌어졌죠? 한 번만 보면 여러분이 안 사야 될 종목. 아이고, 가만있어 봐. 이것도 지금 난리가 났지. 제 방에, 예. 제 방에 90%를 몰빵해서 들고 왔습니다. 비중 줄이시죠. 심각합니다. 그랬더니. 아유, 좋은 종목인데요. 갤럭시 수혜주인데요. 그러니까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게 뭡니까? 여기까지 떨어졌어. 여기서 손실이 벌써 여기까지, 본인이 사가지고 손실이 이만큼 나 있었는 데서 또 손실이 이렇게 났으니까 아주 죽었죠. 이게 왜 이러는 거죠? 자, 두 번째 갑니다. 그래서 또두 번째, 절대 손해보고는 못 파는 병. 개인 투자 두 번째 병은 절대 손해보고는 못 파는 병이 걸려 있습니다.
왜? 매매 기술을 갖추지 않은 투자자들 대부분은 손실이 크지 않으면 고집스럽게 손실이 나는 주식을 지키게 되죠. 기업을 분석할 생각은 안 하고 본전 찾아야 됩니다. 본전 찾아야 돼요.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 포지션을 털어버릴 기회인데도 인간이라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고 그런 손실이 만회하기를 바라면서 절대로 못 팔죠. 아이, 손실이 30만 원 났어요. 그거 어디서 복구해요, 본전을요? 본전을 복구해야 된다고 죽어도 들고 있습니다. 올라갔나요? 템플턴이 그냥 팔지요. 우리 유리원도 공부하러 처음 왔습니다. 파시죠. 제가 사드리는 기업을 사시고 파시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올라가는 종목은 못 사고. 이제 나갈까, 저제 나갈까. 아, 우량주인데. 이제 나갈까, 저제 나갈까. 10년을 기다려도 돈을 별로 못 벌었는데 여기에서 목을 메고 왕창 투자하고 몰빵하고 뭐죠? 돈 벌어줄 거야, 돈 벌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싸도 삼양식품을 사야지. 저는 이걸 파는 게 좋습니다. 그랬더니. 아, 돈안 벌어줄까요? 아, 벌어지긴 벌어지겠지만, 에? 금리봐도 못하다면 여러분은 돈 벌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 이걸 팔아다가 얼른 제가 추천한 삼화전기라도 샀으면, 그죠? 제가 추천한 삼화전기라도 샀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다 대고 추천 나가잖아요. 삼화전기 샀으면 벌써 얼마 나가서 수익이요? 오늘 신고가 또 나네? 얘는 왜 그러는 거야? 그냥 사서 그냥 가만히 묻어뒀으면 벌써 63%가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요? 이건 붙들고 죽어도 못 팔지요. 본전 줄 거야, 본전 줄 거야. 그러면 본전 집착형, 뭐죠? 본전병에 걸려 들은 거예요. 어떻게? 절대 손해보고 못 파는 병.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한국전력 팔라 그러면 제가 블로그에다가 한국전력이 실적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올려놨습니다. 여기서 팔라 그랬을 때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뿡삐한 분이 이해가시죠? 여기서 초크병 한번 내보내보고 아니면 잘라버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폭락해버렸죠. 뭐라 그랬어요? 안 된다. 실적 부진으로 간다. 문재인 정부가 와서 원전 가동률을 팍 줄여버렸죠. 그 다음에 미세먼지 때문에 화력발전소를 뭘로 바꿨어요? LNG로 바꿨죠. 그럼 원가가 뭐예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실적 부진으로 갔죠. 석탄가 올랐죠. 그 다음에 누진세 완화됐죠. 이게 뭐 어떻게 해요? 실적이 부진하니까 폭락해버린 거잖아요. 우린 차트에서 여기서 잘라버리고 가라. 튀어라, 얘들아. 맞나요? 아니야. 기업 평가를 잘못해서 그렇지. 실적이 어닝 쇼크로가 이어지는데도 손해보고는 절대 주식을 팔지 못한다고 우기예요. 이런 식으로 손절매 시기를 놓치면 하염없이 기다리는 시작이. 아, 기아차를 팔라고 벌써부터 얘기하는데도 한 달, 두 달, 이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데까지 한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팔고 도망가라, 도망가라. 우리 위원한테 제발 팔고 빨리 도망가라. 에? 그래도 안 팔아요. 에? 여기서 팔라고 그렇게 가르쳐줘도요. 어디서요? 자, 또 떨어진다. 제방에 와서. 언제요? 여기가 8월 달에 제방에 왔으니까 빨리. 아유, 자, 언니가 여기다 몰빵했습니다. 빨리 잘러. 잘러다가 다른 거 사. 하다 항복하다 이 떨어지니까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니까 너무 손실이 나니까 에? 그때 가서 자르고 있어요. 제발 잘라다 다른 거 사라 그러면 안 잘라요. 이거 잘라다 무림이 살아. 그럼 참 8월 달에 봐요. 그죠? 이거 잘랐으면 무림이 샀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 번만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꾸만 본전 생각 때문에 죽어도 못 자르는 거야. 아니, 8월 달에, 작년 8월 달에 무림 사서 들고 왔으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대박이지. 100% 수익 나는데 한국전력 들고 있으면 박살났지.
잘라라 잘라라 가르쳐줘도 죽어도 아나 본전 찾을 때까지 못 팔어. 그러면서 하염없이 기다림이 시작되는 거죠. 좋은 기업의 손절매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저는 손절매하라는 얘기를 잘하는 얘기 사람이 아닙니다. 손절매? 손절매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손절매 안할 주식을 사면 되잖아요. 투자에서 반드시 필요한 건 뭐죠? 왜 그러면 기업 분석을 하는 거냐고요. 상장 폐지로 종잣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 분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업 분석하면 마치 아 그거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아, 신라젠이 기업대로 갔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이 정말 실적이 좋은 기업을 여러분이 꾸준히 사는 종목을 샀으면 그런 거 신라젠 안 사도 여러분은 돈 벌어요. 예? 삼화콘덴서가 실적으로 갔지 걔가 무슨 차트로만 갔습니까? 그러니까 기업 분석은 할 필요 없대요. 신라젠이 엄청 나갔으니까. 그러면 삼화콘덴서는 그거로 갔습니까? 지금은 거의 6,200원에 사줬으니까 지금까지 매도 없이 나갔으니까 1,200%가 났습니다. 3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 그렇게 들고 가게 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들고 가게 했을까요? 이걸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요. 또 비슷한 성질로 사람들, 투자자들은 작고 쉽게 얻은 건 빨리 현금화 시키려고 그러고 손실난 주식은 끝까지 보유하려고 그러는 심리가 가슴속에 있죠. 그래서 손실이 나는 주식은 절대로 처분하지 않고 이익 나는 주식은 그거 뺏길까봐 얼른 잘라버리죠. 잘라버린 순간부터 계속 가죠. 왜? 매매 기술을 같이 하는 투자들 대부분이 손실이 크지 않으면 고집스럽게 계속 들고 갑니다. 이게 아직 안 나갔어요. 들고 가세요. 비중을 가볍게 들고 가랬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가볍게 들고 가고. 좋은 종목은 어때요? 계속 들고 가요. 괜찮아요. 장기로 보유해보는 거예요. 기업이 부실해서 깡통날 종목들은 잘라야 되겠지만, 절대 손해보고는 못 파는 병, 이거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잘라야 될 때는 그럼 언제 자르냐? 내 종목이, 템플턴이 추천해도 뒤로 가는 종목은 어때요? 내가 이런 주도주로 살수 있는 기회가 열렸을 때, 그죠? 열렸을 때는 손실을 보더라도 잘라서 교체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가르쳐 주는데 고집스럽게 안 해요. 전문가님, 나 본전 올 때까지 못 팔아. 본전이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갖고 막상 3년 만에 본전이 따고 못 해야 되죠? 댕강 잘라요. 제가, 아니, 주식 투자를 본전 올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아이, 다시는 본전 안올것 같아요. 3년 만에 본전이거든요. 3년 만에 본전이 왔으면 그 기업에 엄청난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본전이지만 큰 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본전일까요? 이제부터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손실 봐서 본전이 왔으면 큰 손의 입장에서 왜 주식을 사냐고요. 거기서 돈을 벌 가능성이 높으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전 없다고 팔면 어떻게 되죠? 나는 역시 또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지. 그죠? 투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포트를 짰다면 가만히 들고 가요. 그런데 포트가 종목이 좀안 좋은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주도주를 잡을 수 있을 돈이 없을 때는 그걸 잘라서라도 사야 되죠. 그걸 못한다는 거죠. 분명히 유료 방송에서 가르쳐 줬어요. 무슨 종목이 간다. 업황 사이클이 가니까, 자, 무조건 무리민 사야 됩니다. 그런데 안 사요. 지금 누가 나가나요? 누가 나가나요? 음식료 업종에서 누가 대박이다? 삼양식품이 대박이지. 이걸 따라오는 기업이 어디 있어요? 음식료 업종에서. 두 번째 타자가 누구예요? 아, 나 이거 막 가르쳐 줘도 된다. 오리온? 네. 우리 유령들한테 끊임없이 사야 된다. 오리온.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갔습니다. 쭉 나가죠. 그죠? 나가죠. 그럼 다음에 타자 누구예요? 내 얘기할까, 이거? 우리가 사는 종목이 누구예요? 오늘 나갔나 모르겠어. 또 올라가네. 슬슬 발동 걸렸다. 여러분이 이걸 깨우치지 못하면 매일, 뭐죠? 전문가들 추천주만 맨날 따라다닐 건가요? 제가 홀로서기 공부는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갑니다. 그래서 본전에 집착하게 되면 결국 저 한국전력도 못 팔아서 수익 난거다 까먹었고요. 그죠? 또 대림비엔 씨요, 우리 유료원이 전문가님 전문가님 난리 났습니다. 왜? 8월 달에 저한테 와가지고요. 2017년 손실이 60% 났는데 잘라야 되나요? 잘라야 되지 그랬어. 아, 잘라요. 이미 건자재로 날라갔던 종목이잖아요. 그럼 당분간 힘들어. 그럼 제발 팔자. 그랬더니 4개월 공부하고 나가셨습니다. 팔자 그랬더니 팔아요. 전문 열 손가락 다 아픕니다. 그래도 팔아야 돼. 누구 샀어요? 삼양식품. 팔아다가 8월 달에 샀는데 더 떨어졌고, 8월 달에 삼양식품은 어떻게 됐어요? 8월 달에 100%가 넘어갔죠. 이런 게 여러분이 본전 집착형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그죠? 맞아요? 이런 걸 벗어날 때 여러분이 주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또 뭐죠? 얘가 뭐죠? 대림비엔쇼. 썬코아. 하, 또 난리 났죠? 제 방에 3월 달에 왔습니다. 2017년. 빨리 잘라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이, 저기요, 전문가님. 전문가가 추천 준대요. 아, 전문가 추천 주고 뭐 아는 거 없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니,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사우디 왕자가 돈 벌어줍니까? 아, 유상증자 뭐 100억을 투자한다. 그거 다 뻥이다. 그러면 사우디 왕자가 돈도 못 버는 기업에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할까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에? 회사가 망할지도 모르는 기업, 대주주는 주식이 한 주도 없는 사람, 기업, 그럼 어떻게 돼요? 사지 말아야 된다. 빨리 도망쳐라. 50% 손실 났습니다. 여기서 상한가 간다고. 사라고 그랬대요. 어떻게 됐어요? 박살 났죠? 상장 폐지로 가버렸지. 제발 도망가라. 도망가야 돼. 50% 손절.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아휴, 정말 이걸. 아, 전문가보다 더 유명한 사람들이 막 추천하고 그러는데 왜 전문가는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안 됩니다. 제 투자 원칙이 안 맞으니까 매도하시죠. 그랬더니, 아유, 저걸 큰일 났다. 50% 손절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손가락이 아프니까 그 다음날도 안 팔았어요. 빨리 정리하시죠. 알겠습니다. 정리해버렸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깡통. 그런데 기업 분석 필요 없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깡통. 문제는 뭐죠? 개인 투자자. 차라리 이게 상한가 간다고 가정했으면 그냥 30만 원떡사 먹었다 생각하고 50만 원 산다 그러면 저는 안 말리겠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는 모르면 템플턴이 추천해도 질른다는 거예요. 이건 비중을 많이 담을 종목이 아니라고 해도 몰래 갈것 같은 생각에 그냥 몰빵을 해버려요. 그러지 말라 그래도 자신의 생각을 갖고 몰빵을 해버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깡통 나버리잖아요. 그러지 말라 그래도 그게 잘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상장 폐지로 가버렸죠. 사우디 왕자 제3자 배당 유상증자 했나요? 사우디 왕자가 돈 벌어주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 얘는 뭐예요? KNC 글로벌입니다. 이거 추천해가지고. 제 방에 왔습니다. 친구가. 아이, 큰일 났습니다. 우리 친구. 뭐요? 전문가님 분석 좀 해주세요. 아이, 저 팔아야 되는데. 팔아요? 빨리 도망와. 아, 상 나갔다고 좋아서 그냥 난리 났는데요. 쭉쭉 떨어졌고 지금 50% 손실이래요. 어떻게 돼요? 잘러. 잘러요?
그랬더니 빨간 딱지 열고 지금 자포자기 했어. 1억을 날리려고 빨리 50%라도 챙겨야 되잖아. 쉬다다 그냥 결국은 깡통으로 가서 1억이 날라갔어요. 손절하라도 안 해요. 본전 줄 거라고 그게 뭐요? 본전 집착형이 이렇게 돼서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기업이 분석이 안 되는 종목은 안 사면 되는데 산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듣고. 아, 그 이사가 얘기하는데 앞으로 뭐 엄청나게 좋은 일이 벌어질 거래. 그랬다가 그냥 대박 난다고 갔다가 깡통으로 가는 거예요. 이 본전 집착해서 또 가장 나쁜 병이 뭐죠? 물타기 하는 병. 진짜 나쁜 병. 하락 중인 때 주식을 사는 것보다 더 나쁜 습관이 뭐죠? 주가가 하락할 때 물타기 하는 거예요. 주가가 하락 중인 주식은 사지 말라고 그러죠. 녹화 방송 보시면 됩니다. 녹화를 항상 돼 있으니까 저녁 방송을 꼭 합니다. 저녁 8시 반에 예. 저녁 8시 반에 보통 10시 반에 끝납니다. 제 방송은 저녁 방송이 유일하게 있죠. 예, 40강의 스케줄을 따라서 만들어서 초보를 벗어나기 위해서 왕초보도 와 계십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아예 주식을 모르는 사람은 9개월 정도 걸리면 집중투자가 서서히 되더라고요. 그죠? 또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사람은 예, 4개월만 공부해도 어느 정도 되고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 방송 참여 못해도 녹화 방송은 꼭 보셔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또 갑니다. 그러면 이 본전 집착형보다 더 무서운 병이 뭐예요? 예? 잘 모르는데 물타기 하는 병이요. 이러면 심각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는데도 자꾸 살라고 그래요. 주가 떨어질 때 사지 말라고 그러면 아, 전문가님 싸게 깎아줬으니까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주가는 떨어질 때 주가 사는 거 아닙니다. 올라갈 때 주가 사는 거지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아니, 또 뭐, 그죠? 어제도 우리 유료 방송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아, 전문가님 피라미딩 할 때 되지 않았어요? 아직 안 됐어. 몰라.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러더니 오늘 흔들어 버려버렸죠. 금리 올랐다고 오늘 흔들어 버리니까 더 떨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섣불리 탁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근데 오늘 뭐요? 전기차가 왜 이렇게 나가냐? 난리 났다. 전기차가 지금 며칠째예요? 봐요. 진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왜 손절매를 해가지고 에? 템플턴의 방에서 절대로 자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떨어지니까 잘라버렸죠. 그죠? 그 다음에 삼화전기 떨어지니까 잘라버리죠. 왜 자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더 이상 안 갈 손실이라고. 에? 여기 꼭대기에서 사고 아 이제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해서 떨어지면 매도해버리죠. 이렇게 올라가니까 신고가. 삼화콘덴서, 삼화전기 어떻게 해요? 제가 삼화전기를 사준 이유는 그겁니다. 왜 그랬죠? 삼화콘덴서가 너무 많이 나가서 1000%가 나갔으니까 대신 삼화전기도 실적이 좋아가니까 이걸 사라. 그랬더니 이것도 올라가니까 여기서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다 떨어지죠. 그런데 이 떨어지는 동안에 템플턴은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들은 이렇게 떨어지면 장대음봉 나오면 살라고 아우성 치죠. 딱 돌아서 사자. 이제 매수, 추가 매수. 아니 전문가님 이걸 어떻게 참아요? 절대 못 참습니다 저는. 매수. 그랬더니 어이 신고가. 여기서 산 사람도 지금 신고가로 얼마 수익 났어요? 아니 전문가님 무섭지도 않아요. 다른 건 몰라도 삼화에서 삼화전기와 삼화콘덴서는 사라. 203% 축하드립니다. 얼마예요? 벌써 65%가 나갔어요. 전고점 돌파 신고가예요. 여기서 따지면 벌써 200%가 넘었죠. 그런데도 떨어지면 팔라고 아우성 치는 거예요. 떨어지면 살라고 덤벼요. 사지 말라고 그래도 아직 때가 아니다. 이제 추천 나갑니다. 매수 가담하시죠. 아, 전문가님 무섭잖아요.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사요? 못 삽니다. 그래서 템플턴 사게 만들죠. 왜? 기업이 싫죠. 삼화 그룹 중에서 삼화 전자만 사지 마라. 삼화 전자는 못 사겠습니다. 추천도 안 나갔습니다. 삼화전자 사지 마라. 아,
아니, 돈을 잘 벌면 물론 사자 그러지, 그죠? 돈을 잘 벌면 사자 그러지만 돈을 못 벌잖아요. 얘는 안 된다. 제가 그랬습니다. 3년 연속 적자 기업, 얘는 안 된다. 유보율 다 까먹고, 이제 살아났나요? 얘 사지 말자. 유상증자 했나요? 안 산다. 그러면 삼화전기를 사야 된다. 결국은 뭐요? 오늘 역사적 고점을 또 넘어가지요. 자, 무섭다, 정말. 그래서 잘못된 투자를 봐지 말아야 돼. 물타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식 쓰는 주가가 오를 때 늘리는 것이지. 주가가 떨어지는 데다 주식을 투자하면 밑빠진 독에다가 귀중한 돈을 계속 갖다 들이붓는 겁니다. 이 아마추어 전략은 여러분이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몇 번이고 큰 손실을 내면 재기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실제로 우리 유료원이 삼성중공업을 싸다는 이유 때문에 매수해서 13번의 물타기를 했습니다. 이런 투자로만 안 됩니다. 천만다행이 상패를 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업황이 못 가는 종목 안 된다 그래도 그냥 바닥이라고 또 사고 바닥이라고 현대중공업 20만 원대 팔라고 그랬더니 저보고 사야 된다고 샀다가 어떻게 됐어요? 예, 7만 원까지인가 8만 원까지 떨어졌죠. 왜? 업황이 안 가기 때문에 당분간 힘들다. 잘라야 된다. 여러 가지 변명 이유를 대더라고요. 이제 자 그럼 뭐요? 실제로 이렇게 됐었고요. 주가가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언제 하락세를 멈출지 아무도 모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떨어지면 반등할까라고 물타기를 한다는 거죠.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 포지션을 털어비르기에도 이렇게 못하고 돈을 만들어지 전제 조건은 그럼 뭐예요? 기업의 가치가 좋은 주식이 주가가 일시적인 충격으로 폭락하거나 시장 전체가 하락했을 때라면 여러분이 신중한 판단을 하고, 아, 이건 추가 매수 되겠구나.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 손실이 크지 않으면 고집스럽게 손실을 복구하려고 본전 찾으려고 물타기를 한다는 거죠. 실제 있던 일이죠. 블렌티넷을. 예, 얼마요? 10년 동안을 네 번을 물타기해서 제 방에 들고 왔습니다. 전 깜짝 놀랐습니다. 돈 벌었습니까? 계좌를 봤더니 55% 마이너스입니다. 10년 동안을 물타기를 4번 했는데 55%가 마이너스입니다. 아, 전문가님, 성공할 수도 있지 않아요? 물론 성공할 수도 있죠. 그럼 성공할 수 있다는 게 뭐요? 물타기의 전제 조건은 기업의 가치가 좋은 주식이고 일시적인 충격에 의해서 폭락한 경우고 또는 기업이 미래 성장 가치가 늘어나면서 실적이 개선된다는 증거가 보이면 매수해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물타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공부가 안돼 있으니까 본전만 찾으려고 기업 분석은 해볼 생각도 안 하고 물타기를 하죠. 아, 전문가님, 그럼 기업 분석은 100% 맞습니까? 전만해요. 그렇진 않죠. 그러면 좋은 기업은 돈을 잘 버는 기업은 재무 분석을 장난칠까요? 역으로.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핑계대는 게 뭐죠? 재무 분석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적당히만 알면 돼. 야,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공인회계사는 왜돈다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버냐? 앞뒤가 안 맞잖아.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참 재밌는 것은 우리 방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조차 주식을 사는데 기업 분석을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본인이 공인회계사인데도 주식을 살 때는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죠. 참 재밌죠. 아, 나는 종사하는 데가 그런데도 기업 분석을 할 생각을, 재무 분석을 볼 생각을 안 하네요. 왜 그랬는지 뭐 돈을 다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뉴스만 보고 그냥 샀대는 거예요. 누구는 게임주만 뉴스만 보고 뭐 어떻게 될 거라고 해서 그냥 샀대. 그러니까 돈을 다 까먹어버렸죠.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 그죠? 내가 끊임없이 공부하는 건 상당히 좋다. 돈을 만들어 주식을 발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알아야 될게 뭐예요? 기업 분석에 뭘 알아야 돼요? 돈 버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돈 버는지 보라고 그러면 돈 버는 걸안 보려고 그래요. 템플턴 전문가가 추천 주면 여러분이 돈 버는지 꾸준히, 돈을 못 보면
템플턴 종목도 잘라야 되는 겁니다. 돈을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실적 발표를 꾸준히 보고 기업이 영업이익이 잘 나는지, 순이익이 잘 나는지, 매출액 성장률이 늘어나는지, 자기 자본 이익률이 늘어나는지 여러분이 꾸준히 본다면 그것이 좋은 주식 갈 거라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안 해요. LG 디스플레이 떨어지면서 전문가님 주가 떨어지자 물타기 시도로 본전에 팔겠다고 우기죠. 폭락해버렸죠. 거다 한술 더 떠서 뭐라 그러죠? 중국 애들은 OLED 기술을 다 넘겨. 그럼 허가해줄게. 이 미친놈들이야. 떼국놈들이 진짜. 그죠? 욕 안 할 수가 없죠. 진짜 떼국놈들. 자기네들이 대규모 공장을 건설해준다는데 OLED 기술 다 넘겨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다. 지난번에 우리나라에서 허가를 하지 않고 계속 딜레이 시켰죠. 기술 뺏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짓겠다고 우겼죠. 가지 말라고 정부에서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뭐예요? 참 우리가 투자자들이 꼭 해야 될 그런, 그죠? 중요한 것은 자 삼화전자를 그럼 템플턴은 왜 추천 안 하냐고요? 이거 상 먹으려고 추천합니까? 에? 이런 거 상 먹으려고요? 저는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번만이라도 보면 돈 본다. 돈 보는 걸 보이면 여러분은 사야 돼요. 삼화콘덴서는요? 삼화전기는 어때요? 돈 벌어요? 네, 돈 벌잖아요. 그죠? 영업이익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야, 그러면 너는 뭐냐? 삼화콘덴. 얘는 미쳤어요. 아, 이게 뭐예요? 131억이야. 네? 어닝 서프라이즈가. 윌리엄 원일이 얘기하는 43억에 올해는 131억이야. 그럼 뭐요? 3배나 벌었어. 3배가 넘게. 말도 안 되잖아요. 주가는 어떻게요? 실적에 따라 춤을 추잖아요. 에? 오늘도 신고가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1200%가 넘게 들고 가는데 못 들고 가잖아요. 이격 났다고 다 잘라버리고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들고 갔습니까? 다 이 추세 이탈이라고 댕강 잘라버리고 이격 났다고 잘라버리고 우리 유리원이 전문가님 1년 회원입니다. 제가 이격 났다고 잘라서 너무 속상해서 전문가를 찾아왔습니다. 왜? 삼양식품 이격 났다고 잘랐어요. 떨어졌죠. 근데 얼마나 더 나갔어요? 속상합니다. 자르고 나니까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템플턴의 식구는 와보니까 다 들고 있어. 하나도 안 팔고. 지금까지 300%가 넘어가도 그냥 들고 있어. 오히려 떨어지니까 더 사버려. 그럼 무슨 이유 때문에 사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가 고평가인데도 왜 사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걸 판단하는 거죠. 앞으로도 펀더멘털이 좋아서 실적이 더 좋아질 거다. 누구냐? 사드 보복이 해지되고 중국의 물건을 덮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졌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강력 보여라. 시장이 폭락해도 나는 끄떡 안 해. 어떻게 됐어요? 바다마을님도 어서 오세요. 아니 삼화전기 저렇게 나가도 삼화콘덴서 저렇게 나가도 됩니까? 그죠? 아휴 삼양식품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저도 모릅니다. 또 나가죠. 뭐가? 요것도 나가죠. 요거. 아 요것도 또 나가네. 참 오늘도 날라가요. 몇 프로예요? 이제는 500% 넘었나요? 이것이 여러분이 투자자가 해야 될 방법, 공부를 배우지 않고는 못 이긴다는 거죠. 이격 났다고 다 잘라버려요. 그러면 못 들고 가요. 그러니까 큰 수익이 안 나죠. 어제 지난번에 목요일 방송에서 뭐랬어요? 우리 유리원 방송 4개월 공부하고 나가신 분이 얼마요? 160만 원 갖고 얼마를 벌었어? 그죠? 160만 원 갖고 얼마? 1200을 벌고 있어요. 무진장 사야 되나요? 전문가님 종목이 추천이 많아서 여러분은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종목을 많이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가 되면서 서서히 압축으로, 그 다음에 집중 투자로 가도 늦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종목 10개만 주고 딱 들고 가면 안 될까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죠? 어제, 그저껜가요? 참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집에 찾아왔어요. 정수기가 고장났습니다. 차가운 물이 나는 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수리를 했어요. 3일 만에 갖고 왔는데. 아내한테 들었나 봐요. 전문가란다고, 방송한다고. 그러지 말고 주식 하나만 주시죠. 딱 추천할 종목 하나만 주세요. 그래요? 들고 갈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월급 타서 지금 계속 좀 담으려고요. 그런 주식 없을까요? 그냥 사보시죠, 우리 산업. 에? 아, 그랬더니, 더 재밌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아이, 그냥, 자주 고장나서 AS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 난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주 고장나서 AS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대요. 그래야 자기가 와서 물어볼 것도 좀 물어보고 주식도 좀 받아가고 그러려고요. 자, 그래서 어제 배꼽을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투자하는 병이, 10가지 병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뭐죠? 본전에 집착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또 뭐죠? 엘디스 스프릿.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가기 전에, 네 번째가,